아, 나돈 벌어야 되는데 맨날 그 비방만 가르치면 언제 돈 버냐. 아, 저 맞습니다. 피디님. 아, 너무하시네, 그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닭띠 분들이 삼재잖아요. 네. 닭띠 분들이 침실에 두고 자면 좋은 물건. 아, 닭띠들이 답답하네. 올해까지 고생하셔야겠어요, 닭띠.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아, 참 어렵네, 그죠? 굿을 막 해야 되는데, 닭띠분들이. 그래야지 좀 뭐가 풀리지. 삼재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 삼재를. 삼재를 모르고, 아삼재도 모르고, 복삼재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래. 응? 그냥 살면 되지. 무슨, 응? 닭띠도 삼재라도 나는 잘 된다, 대박 난다, 대박 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굿을 무슨 조정하고 싶은데, 굿하라 그러면 미친년을 할것 같고, 그거는 내가 제명하라고 빼겠습니다. 역시 솔직하신데 진짜 뭐 힘드신 분들이야 그러겠지만 참이 닭띠분들이 그래도 침실에 이것만큼은 두고 자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다 아니면은 좋으신 분들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물건이 있을까요? 아, 나돈 벌어야 되는데 맨날 이거 비방만 가르치면 언제 돈 버냐. 아, 저 맞습니다. 피디님. 아, 너무하시네, 그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야죠, 당연히. 네. 닭띠가 침실에 두면 대박 나는 인테리어 방법은 방망이 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를 갖다가 하나만 두시면 될것 같아. 어디다 두면 좋을 것 침실 정중앙에다가, 큰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큰 거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갖다가 1년 내내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뒤에는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유효기한이 조금 있는 있어요. 거네요. 1년 동안 방망이를 조금 침실 그래도 중앙 부분에 두면은 이제 오케이. 어디 좀 금전이나 뭐 귀인 아니면 대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닭띠가 악삼재가 올해 연말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이 닭띠가 최고 지금 힘들고 좀 많이 위기가 많이 오는 닭띠 삼재. 올해까지 나가란다 그러면 돈도 돈이지만은 내 건강 문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닭띠 전체적으로 삼재 뭘 다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건강 문제로 인해서 닭띠 삼재 악삼재 이분들이 많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많이 내가 힘들다. 그래서 좀 그런 방망이 둘을 두면은 좀 건강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건강해야지 돈을 벌고 건강해야지 또 운이 들어오고 네. 안 그렇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네요. 도깨비 방망이 큰 거를 갖다가 정중앙에 딱 놓고 오잖아요. 주무시면 이런 꿈 저런 꿈 많이 꿀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그래서 애군도 걷어주지만 그리고 또 건강도 또 지켜줄 수 있고 또 건강해질 수 있고 또 내가 힘들거나 뭐 정신적으로 곤하거나 피곤하면 도깨비 방망이가 많은 것을 갖다가 걷어주고 붙여주고 해요. 닭띠들한테 인테리어 방법이죠. 닭띠들한테 해당이 되는 인테리어, 나의 비방법, 침실에 두면은 한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는 어떤 신이지만은 그것도 나한테는 이 삼재로 인해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갖다가 인테리어 방법으로 1년 동안 두면 아마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자, 그러면은 전과 동일하게 닭띠분들 또한 자는 방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닭띠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동쪽이에요, 닭띠분도. 그 대신에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기를. 혹시 잘때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독서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 또 두면은 좀좀 다른 데로 치우셔야 돼요.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놔두지 마시고 도깨비 방망이만 크게 하나 놓으시면 될것 도깨비 방망이 놓고 같아요. 침실은 될수 있으면 깔끔한 상태를 오케이. 유지하면은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공개하다가 선생님 뭐 진짜로 나중에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망하면은 뭐 책임지시겠죠, 김필님께서. 맞습니다. 일단 만약에 정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비방법을 써서 좋아졌다. 꼭 오세요. 여기로 노량진으로. 꼭 오셔야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더큰 비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